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작년에 이제 2017년도였죠.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쓸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나 무슨 뭐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책을 어떻게 쓸수 있었냐 뭐 이런 얘기하지만은 한 권을 온전히 저 혼자 쓴 것은 아니고요. 단독으로 썼던 책은 이제 두권 정도 단독으로 썼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공동집필을 같이 이제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공동집필을 했던 그런 책이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권을 또 책을 썼을 때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퇴사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뭔가 좀 열정적으로 뭔가 준비를 했어야죠. 이거를 계속 이제 회사를 나가면은 제가 살아야 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가서 바로 또 강의해야 할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들하고 뭐 이렇게 계약들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고를 다 완성하기도 전에 이제 출판사들하고 계약하는 것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목차만 주면은 보통 이제 IT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차만 잘 나오면은 이제 보통 이제 계약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밀리고 밀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출판사들하고 세네 군데 여러 출판사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계약들이 많아지고 그 계약들을 일자에 맞춰서 이제 원고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강제적으로 또 이제 한 것이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선은 뭐 결론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잘 해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이력서 상에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이제 쓴 걸로 이제 기록이 됐고요. 지금 그걸로 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는 결론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항상 저는 이제 강조를 하죠. 메모를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뭐 100번을 강조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강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쓴다는 거, 글 쓰는 거하고 책 쓰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글을 쓰는 것들을 모으면은 이것들이 모아서 이제 책을 쓸수 있는 원고 수준까지 이제 나와야 합니다. 그 원고 수준이라는 것은 양과 질이죠. 양하고 질하고 둘다다 포함이 됩니다. 양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적당한 가격에 팔수 있는 그런 양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이 나오는 그 가운데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정말로 이제 이 독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주제인지, 그 다음에 이제 컨셉,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가면서 글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라는 것을 양으로 간다고 한다면 A4용지, 뭐 작은 것들은 이제 100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IT책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0페이지 정도, 400페이지 뭐 이렇게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이제 소화시키면서 많이 지식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밖으로 표출을 해야 하는 거죠. 글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글로 남겨야 할 때는, 근데 이거를 온전히 저희가 내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앉아가지고, 아, 나 이제 글을 써야지 했을 때, 당연히 글이 안 나오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글이 안 나오고, 내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일상적인 활동을 했을 때, 곳곳에서 이제 글감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주제, 내가 어떤 것으로 A라는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몰입을 했을 때 이제 글감들이 떠오르죠. 이게 몰입을 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A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글을 써야 한다는 그러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압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주위를 둘러보다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아, 요거를 그 A라는 주제에 맞춰서 한번 글을 쓰면 좋겠구나, 이런 글감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 글감들이 어느 순간에 나올지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머니에다가 이제 메모장을 이제 가지고 다닌 거죠. 작은 메모장과 그 다음에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큰 플로우 스토리보드라고 하죠. 스토리를 이게 짤수 있는 이러한 큰 메모장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메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출퇴근 시간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샤워할 때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이렇게 메모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많은 지식들, 이제 책도 있고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이게 머리에 쌓이다 보면 머리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머리에 무거운 느낌이 들면서 그 다음에 그 책을 읽었다고 해가지고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요약한 거, 서평 같은 것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요약 같은 거를 이렇게 쓰라고 이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난 뒤에 최대한 머리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야겠죠. 비워야 새로운 것들을 다시 또 집어넣고 다시 또 비우는데, 그 비운다는 것은 메모를 하면서 비우는 것이, 그냥 비워버리면 책을 읽을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비우면서 메모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메모에 있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그 책을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여러 번 읽는 그러한 효과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메모장에 했던 그러한 많은 내용들이 나중에 융합이 돼서 좋은 글감들로 다시 사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책을 읽고 난 뒤에도 많은 뭐 메모를 남기보다는 짤막짤막한 그런 메모들을 계속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메모장에다가 굳이 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책에다가 메모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책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문장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많이 적어 두시면은 그것도 큰 메모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짜투리 시간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뭐 짜투리 시간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육아하고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육아 지금은 이제 회사를 나와서 거의 대부분을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보내요. 예, 주간에는 뭐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그 새벽 시간이나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강의 나가는 그 중간중간에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책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짜투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다닐 때는 당연히 이제 출퇴근 시간이 제일 많겠죠. 출퇴근 시간이 생각보다 많죠. 길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에서 할 때는 출퇴근 시간이 보통 반복, 완복을 했을 때뭐 3시간 가까이 될 수도 있잖아요. 3시간, 2시간. 2시간은 보통 기본이죠. 예, 2시간은 기본이고, 뭐 많게는 3시간, 어떤 때는 막 4시간,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2시간이라는 그 시간과 그 다음에 플러스 내가 어떤 점심시간에 한 2, 30분 정도 잠깐 쉬고 난뒤밥 먹고 좀 쉬고 뭐 2, 30분 정도 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회사에 일찍 만약 출근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뭐더 부지런하시면은 새벽 시간을 이용하시면은 제일 베스트고요. 예, 제일 베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좀 잠자기 전에 잠깐 이렇게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가질 때 그런 시간들을 좀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전체 다 합하면은 뭐 물론 이제 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짜투 시간을 또 억지로 이렇게 낼수 있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짜투 시간들이 업무 시간 못지않게 많아요. 하루가요. 진짜 많습니다. 예, 업무 시간 못지않게 이 짜투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최대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뭐 짜투리 시간 날 때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저 같은 경우는 원고의 한50% 이상을 만들어냈다고 해야 할까요? 50%가 뭐예요? 한 7, 80%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로 쓸수 있는 이 글감들은 이 출퇴근 시간에 이제 뭐 메모장에 그 메모장이든지 아니면 이제 에버노트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에버노트를 이용해서 이제 글 문장들을 계속 이제 써 내려가는 것이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들은 그냥 이게 쭉 편안하게 그냥 쭉 생각나는 대로 한 번에 쭉 써내려가야 합니다. 예,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쓰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그냥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쓰고 싶은 주제가 만약 많다, 그러면 많이 쓰세요. 예,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꼭 A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B라는 주제가 또 관심사면 B라는 주제, C라는 주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주제들을 그냥 한 번에 쓰시기 바랍니다. 이한 번에 쓴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루는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글감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그 글감을 적어놨다가 써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막 필이 붙어, 필이 막 나가지고, 필이 나가지고,
막 많이 써요. 뭐 갑자기 하루에 A라는 주제로 A4용지 뭐한 장, 두장막 이렇게 쓸 때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정말로 10장, 막 20장 이렇게 쓸 때가 있다가 갑자기 A라는 주제에 대해서 글이 막힌다는 거죠. 네, 글이 막히면은 그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지 마시고요. 평소에 생각했던 B라는 주제, C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또 좋은, 예, 이렇게 문장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B라는 주제의 원고에다가 예, 더해가지고 또 시작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C라는 주제에 대해서 문장들이 생각난다. 그러면 다시 C라는 원고들을 꺼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게 뭐 초반에는 좀안 나오다가 갑자기 한 5월달, 6월달 정도에 갑자기 세네 권이 동시에 이렇게 나와요. 책이 출간이. 이 이유는 뭐냐면은 동시에 쓴 거거든요. 예, 동시에 A라는 주제 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좀 글감들이 좀 생각 안 나면 B라는 주제로 넘어갔다가 뭐 C라는 주제로 넘어갔다. 그래서 멀티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원고도 같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예, 세네 권이 갑자기 한 번에 쏟아지면서 이제 출판사에서도 이게 거의 비슷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5월달, 6월달에 한 대여섯 권들이 막 그렇게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쓰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그냥 하세요. 예, 열심히 그냥 그 문장을 쓰시면은 언젠가 이게 모여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은 반드시 혼자 쓰는 것이 아니죠. 이게 물론 이제 단독 출판이라는 것을 하면은 굉장히 좋죠. 왜냐면 자기가 혼자 자기 이름이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나는 이거 이 책을 나 혼자 썼다라는 것들을 좀더더 뭔가 이게 기쁘죠. 예, 더 행복하고 기쁜데 반드시 혼자 쓰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단독 출판을 쓰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양이 문제잖아요. 이 양이 문제인데 처음부터 단독 출판을 쓰면 그래서 뭐 3개월, 6개월 만에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2년, 3년이 가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제 글을 쓰면서 책을 내겠다라는 목표들을 분명히 두고 있는데 이게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 당연히 그 마음이 없어지겠죠. 많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스터디 모임, A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주제를 논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이제 책이라는 것을 결과물로 정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정말 심한 경우에는 공동집필 뭐 30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자기가 참여한 그런 책이죠. 물론 이제 비중적으로는 작고 뭐 A4용지 한 5장, 6장 쓴 거를 가지고 이게 책을 쓴 거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선은 공동저자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래서 이걸로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서 이제 양을 넓혀가는 거죠. 처음에는 A4용지 뭐 5장, 10장으로 참여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4,50장 정도로 한 두세 명 정도 쓰다가 그다음 나중에는 기회가 되시면은 단독 출판으로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책은 반드시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쓰면은 여러 명이 쓸때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 쓸 때면 그 속도 측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동집필과 단독집필을 서로 교차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이 큰 가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장을 쉽게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대해서 내가 이 문장을 씀으로써 가치가 정말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보통 이제 책 쓰기 이게 그 내용대로 보면은 문장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써라 해가지고 그냥 막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막 써라. 이거는 처음에 이제 탈고하기 전에 이제 막 쓰는 거고요. 이게 양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이 양이라는 것을 점점 이제 질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문장 심한 경우에는 내가 열 문장을 쓰면 열 문장이 다 잘려 나갈 때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마음가짐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책을 썼어. 그리고 책을 쓰고 난 뒤에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줄 것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쓰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책임감 있게 그 다음에 좀더더 재미있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누군가에게 어떤
누군가 이 책을 읽는 이 독자의 누군가가 이 삶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접근하시면은 그 문장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탈고할 때, 탈고를 할때 이런 큰 힘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거든요. 이 탈고를 할 때요. 그러면은 요 가치, 큰 가치가 줄 것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고 책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책을 씀으로써 굉장히 큰 가치들이 발생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지금도 그 책을 통해서 강의를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걸로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명의 직원을 둔 이제 사업가로 점점점 하나씩 이제 밟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책을 쓸 때는 이렇게 자신의 글이 큰 가치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뭐 글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책을 쓸 때 요거 제가 드렸던 그 의견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좀 이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